자,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네. 네.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알아볼 테니까 우선에 내가 약간 신기가 좀 있어요. 그쵸, 그래 보여요. 맞아. 지금 앉은 것도 되게 신기 있어 보이잖아. 약간 도사 같아, 도사. 아니, 왜냐면 내가 이 집의 문제점을 내가 또 알아내고 고쳐줘야 되니까. 아,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. 타로 볼 때도 기운이 필요하다고. 야, 너무 궁금하다. 와, 이번에 상 받겠다. 받아야 돼, 줘야. 진짜, 한 받아야 돼. 진짜로. 내가 볼 때 이번에 100상 받을 것 같아, 100상. 느낌. 틀만에 따랐어. 오빠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나 몰랐어. 와, 진짜 열심이다. 화면 보는 것 같아. 화면 김고은 같아요, 김고은. 이 집은 수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네? 수납, 정리. 신발 같은 경우도 네.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던가 아니면 수납장이 이렇게 신발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, 안에.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, 진짜. 대단하다, 오빠. 이 전제다, 전제. 머리 좋아. 요거는 본인들 같이 오~ 쓰는 거죠. 어. 이거? 본인들 같이 쓰는 거죠. 맞아요. 그렇죠. 이거 재준이가 빨개 보고 쓸 때 약간 Oh my God! I touched her! Don't go! 와, 저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. I touched her, don't go!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. 아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오빠가 막 스멜 맡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. 냄새도 맡아봤어. 이거 진짜 리얼로 폴 딱 벗는 상태에서 그, 이렇게 전 집에서 팬티도 안 입고 있거든. 왜? 재준이는 약간 자기가 마릴린 먼로라고 생각해. 아니 와이프로서는 어때? 마음에 들어요? 옷 벗고 설마 쇼파도 앉아요? 당연 형이 있는 자리가 아, 가장 많이 앉았던 자리예요, 여기가. 아 잠깐만, 잠깐만. 쌤도 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? 아 잠깐만, 너 물기 다 먹고 안 앉은 자리 있어? 안 앉은 자리는 없어. 여기 밑에도 이런 다 이런 거 빼고 다 앉아. 아, 이거 있구나! 아! 오마이갓, 이 집은 똥꼬 냄새였어.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. 왜냐면 재준 오빠 몸매가 또 귀여워가지고. 아, 어머, 이거 찐사랑이야. 다행인 건 제가 눈이 난시라서. 거의 괜찮은 거예요. 잘 안 보여요? 그러니까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거. 집에 큰 차우차우 있다고 생각해요.